자,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 끝났고요.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이제 첫 번째 확률과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바로 진행을 할게. 자, 일단 확률이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고교육 과정에서 사실은 다양하게 기하학적인 확률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사실 원래 시험에 나오면 안 되거든. 방상권수로 방상고. 이번에 방상고에서 기하학적인 확률 나온 거 알아? 넓이분의 넓이로서 확률 구하는 거 나왔거든. 근데 원래는 교육과정에서 기하학적인 확률은 교육과정 빠졌기 때문에 수능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고 교과서에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내면 안 되는 건데 방상고 이번에 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좀 내가 볼땐 교육과정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원래 확률을 구하는 게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가 꽤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일단 어차피 우리가 경우의 수를 지금 막 핫하게 했으니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문제는 그냥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개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고, 첫 번째 페이지. 자,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한다. 근데 그중에 덧셈 정리는 과연 또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을 할게. 자, 덧셈 정리라고 하는 제목이죠. 자, 덧셈 정리 오른쪽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두냐면, 덧셈 정리라는 건 A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B가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인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난 확률을 빼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나 집합의 원소계수 구할 때나 이미 워낙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지 않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중간에 이 표현이 또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렇게 많은 문제 있지 않지만, 자,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라 라고 문제 나오게 되면 반드시 그 교집합을 제거해 주셔야 된다는 거. 나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요, 뭐 대표적인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확률을 구해보도록 할게. 문제 읽어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6개를 붙여놓은 도형이 있었었는데, 이 중에 내가 12개의 꼭지점 중에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자, 길이가 무리수일 확률을 구해라. 자, 우리가 확률을 보통 표현할 때는요, 방금 삐림, 쉬리 켜진 소리가 방금 들렸는데. 쉬리 켜진 소리. 방금 쉬리 꺼진 소리. 자, 볼게요. 자, 길이가, 자, 무리수가 될 확률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 내가 예를 들어 얘랑 얘랑 잡으면 길이가 루트 2. 얘랑 얘랑 잡으면 길이가 루트 5. 한 변의 길이가 1이라 했으니까. 그 얘랑 얘랑 하면 루트 8, 얘랑 얘랑 하면 루트 5, 10.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확률을 구하는데, 그것을 구하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거나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언제나 6건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1 빼기 p, 자, 길이가, 자, 유리수가 될 확률을 이렇게 제거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내가 지금 총 12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해서 선분을 만든다 했으니까, 자, 분모는 뭐가 들어가고, 12개의 점 중에서, 자, 2개의 점을 선택을 한다. 자, 분자는 그럼 뭐가 돼?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유리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유리수가 된다는 건 뭐야? 얘랑 얘를 선택하겠다는 뜻이죠. 뭐 이런 식으로. 길이가 1인 거. 아니면 얘랑 얘랑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얘랑 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선상에 있는 세 개의 점 중에서 두 점을 선택을 하시면 돼. 이게 사실은 사이즈가 3대 4가 나오면 대각선이면서 길이가 유리수인 게 있지만, 여기는 대각선의 길이가 유리수인 도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는 세개 중에 두개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는 세개 중에 두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네 가지 상황. 그래서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세개점 중에 두개 점을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구나.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네개 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네개점 중에 두 개를 선택해도 그 길이는 유리수가 되니까, 자, 상황은 세 상황. 그런데 네, 세 상황인데 네개점 중에 두개 점을 선택을 하면, 여기는 네개점 중에 두 개를 선택하면 그 길이가 유리수가 되게 되니까, 자, 이렇게 언제든 여섯 건의 확률은 한번 정도 생각을 해봐라. 근데 실제로 문제 나온 비율을 다는 확인을 못했지만 반반인 것 같아. 어떤 문제는 본 사건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해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 많고, 또 여섯 건을 이용한 확률 문제 나오는데, 근데 난이도를 보면 난이도 좀 어려운 문제들은 여섯 건의 확률이 더 많이 나오니까 여섯 건을 항상 한번 정도 의심해 보길 바란다. 자, 이게 바로 1번 문제 풀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경우의 수인데 경우의 수.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문제 보시고. 자, A라고 하는 집합이 1, 2, 3. B라고 하는 집합이 4, 5, 6. C라고 하는 집합이 7, 8, 9. 각 집합에서 원소를 한 개씩 뽑았을 때 나온 세수의 곱이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해보고 싶다. 일단 3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원소가 여기 3 있고요. 여기 6 있고요. 여기 9 있죠. 그럼 얘네들을 이제 몇 개를 뽑냐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 저기서 내가 3의 실수를 뭐 한 개를 뽑겠다. 3의 배수가 돼서 여기서 하나 숫자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뽑아가지고 그걸 곱한 게 3의 배수가 되려면 3이 한 개가 있거나 두 개가 있거나 세 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3을 뽑은 개수를 경우를 나눠 생각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3을 그러면 안 뽑으면은 얘도 안 뽑고 얘도 안 뽑고 얘도 안 뽑으면은 3의 배수가 안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6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게 더 편하겠구나. 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P, 자, 곱이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곱이 3의 배수. 그래서 나는 어떻게 1 빼기 P, 자, 곱이 3의 배수가 되지 않는 확률을 빼려 하고 그럼 각각의 집합에서 원소를 선택하는 방법은 첫 번째에서 세 개, 두 번째 집합에서 셋 중에 하나, 자, 세 번째 집합에서 셋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곱이 3의 배수가 되지 않으려면 3의 배수는 선택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럼 처음엔 1, 2 중에 하나 선택하겠고 자, 두 번째도 6이 아닌 4, 5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겠고 자, 마지막 9가 아닌 7, 8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되니까 자,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확률이 되겠다. 계산해 주시면 27분의 10가 나와요. 뭐 계산해서 뭐 약분하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자, 어떤 식으로 확률을 접근할 수 있는지 항상 6건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근데 선생님이 또 이렇게 보니까 다 6건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이렇게 사실 뽑힌 거 봐서는 6건의 확률이 좀 더 맞지 않아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자, 2번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3번도 보겠습니다. 자, 3번도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 공에서 공 3개를 끄집어내니까 분모는 당연히 9, 4, 3 순서를 고르지 않고 아, 중요한 얘기를 깜빡했는데 얘들아,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그 두 가지 물건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 근데 확률을 구할 때는 있잖아. 무조건 다 다른 걸로 놓고 생각을 해야 돼. 이 이유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시작을 하면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하나 물어보자. 경우의 수를 생각해볼게. 주머니 안에 동그라미가 두 개 있고 X가 세 개 들어있는데 들어봐. 내가 여기서 물건 하나를 끄집어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동그라미 아니면 X죠? 그럼 내가 여기서 야, 이 중에 물건 하나를 선택했는데 동그라미가 나올 확률을 구하면 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동그라미하고 X 두 가지인데 그 중에 동그라미가 한 가지. 그럼 2분의 1이요. 왜 안 되죠? 각각의 성분들이 선택될 확률이 다르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하시면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같잖아. 그래도 얘를 서로 다르다 생각을 해서 1번, 2번, 3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내가 다섯 개를 뽑는데 그중에 동그라미가 두 개니까 5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니네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확률을 구할 때는 각각의 원소가 선택될 확률이 동일하게 반대하게 선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 서로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내가 서로 다른 물건이라 생각해서 확률 구해야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뭐 3번 문제 풀기 전에 여기 잠깐 했었고 야, 졸지 좀 마. 야, 1부터 아니 숙제를 좀 다 해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졸면 아, 공부를 하다가는 그랬겠구나 싶은데 아니잖아. 자, 보겠습니다. 1부터 9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공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는데 문제가 원하는 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보고 싶다. 그럼 위에 있는 문제랑 좀 비슷하죠? 곱한 게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적어도 하나 3의 배수가 포함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숫자 3개를 더해서 홀수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 경우의 수만 따져볼게.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9개의 서로 다른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선택하는 거니까 9시 3. 그럼 분자에 오는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A, B, C의 개수만 지금부터 생각을 할 거고 근데 A하고 B하고 C에 대한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조합만으로 개수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홀수가 3개인 경우 홀수가 3개인 경우 자 3개를 더해서 홀수가 되기 위해선 홀홀홀이 가능하죠. 자, 두 번째 어떤 거 하느냐 자 홀수 1개에 자 짝수가 2개 되는 경우가 이렇게 가능하겠다. 일단 크까지 두 가지로 이렇게 문제를 나눈 생각을 한 거야. 자, 근데 내가 지금부터 원소를 뽑는데 걱정이 되는 건 뭐냐? 6건으로 갈 거거든? 지금 A하고 B하고 C를 곱한 게 3의 배수잖아. 난 지금부터 뭐 할 거냐? 3의 배수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계산해서 전제에서 뺄 거야. 자, 볼게. 홀수가 1, 3, 5, 7, 9, 5개가 있었어. 근데 5개의 홀수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3의 배수가 되지 않기 위해선 3과 9를 제외한
1, 5, 7 세 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해야 된다. 자, 홀수 다섯 개. 자, 홀수 다섯 개 중에 선택을 하는데, 자, 1과 5와 7을 선택해야지만 3의 배수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6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홀수 한 개를 선택하고 짝수 두 개를 뽑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3의 배수가 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럼 여기서는 3, 9를 뺐고, 그럼 짝수 2, 4, 6, 8 중에서는 6을 제외하고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전체 경수입니다. 선생님, 홀수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짝수 네 개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얘네를 곱한 게 뭐야, 3의 배수가 되는 3의 배수를 제외한 것 중에 뽑는, 자, 요런 것들을 지금 이제 빼자. 자, 그래서 어떻게? 자, 전체 경우수인데, 자, 그래서 홀수 한 개를 뽑는데, 3과 9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자, 짝수도 6을 제외한 2, 4, 8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하자. 요 두 가지를 올려서 분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1에서 6건의 확률을 그냥 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주시는데, 그 경우의 수만 그냥 이렇게 6건으로 생각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했어요. 뭐 물론 이제 또 3의 배수가 몇 개냐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했지만, 6건으로 생각하는 게 항상 보통 편리한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6건을 의심해보자. 3번 문제였습니다. 자, 뭔가 좀 수업이 좀 집중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데, 자, 가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자, 여기보다는 사실 뒤에는 조건부 확률이 100배, 1000배 중요한데, 오늘 조건부 확률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유형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다양한 유형들.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또 가자 하면서, 이거는 예전에 봤던 그 문제랑 좀 비슷한데, 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학생 4명과 남학생 2명이 있는 어느 요양시설에서 6명 모두가 하루에 한 명씩 6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는데, 6명의 학생이 봉사활동하는 순번을 정하는데, 첫째 날 또는 여섯 번째 날에 남학생이 봉사할 확률을 지금한테 구해보고 싶다. 그래서 첫째 날에 남학생이 봉사하는 사건을 X, 자, 여섯 번째 날에 남학생이 봉사하는 사건을 Y, 그 임자가 원하는 건 바로 뭐다? X 또는 Y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달라. 자, 또는 나왔죠. 잘 안 나오는데. 자, 두 가지 사건 또는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랬으니까 각각의 확률을 계산하신 다음에, 자, 각각의 확률을 계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 교집합을 제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X가 일어날 확률, 무슨 말이냐? 6명을 1렬로 나열하는데 첫 번째 날 남학생이 오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확률로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6명을 1렬로 나열하는 6팩토리얼인데 첫 번째 남학생이 와야 된댔으니까 지금 남학생이 2명이니까 사실은 남자 1번과 남자 2번, 여자 1번, 여자 2번, 여자 3번에, 자, 여자 4번까지 총 6명이 있었던 건데, 자, 첫 번째 날에 남학생이 오는 방법의 수, 자, 남학생 1번 또는 2번 중에 한 학생이 와야 되니까 그 경우에서 두 가지. 자, 남자 1번이 왔다 치면 그럼 나머지 5명을 이제 1렬로 나열해야 되니까 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근데 이거 꼭 이렇게 3분의 1까지 가야 될까? 생각을 해봐. 첫 번째 자리에는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첫 번째 자리에는 이렇게 6명 중에 누구나 올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두 번째 이후는 관심 없고 첫 번째 자리에 남학생이 올 확률이니까, 그러면 6명 중에서 2명이니까 바로 그냥 6분의 2자 3분의 1 이렇게 놓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 전체 경우에서 따지 마시고 문제에서 원하는 그 경우에서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섯 번째 자리에 남학생이 오는 것도 방금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얼마가 된다? 더하기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겠냐? 자, 그럼 한번 물어볼까? 첫 번째 자리하고 여섯 번째 자리에 모두 남자가 오는 확률, 이건 어떻게 쉽게 계산할 수 있을까? 물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면 6명이 1렬로 나열을 하고 첫 번째하고 여섯 번째 모두 남자가 와야 되니까 남자 1번과 남자 2번이 자리를 바꾸는 방법 두 가지에다가, 요거는 남자 1번과 남자 2번이 자리를 바꾸는 방법인 두 가지에다가 그 가운데 여자들이 앉는 방법인 4팩토리얼 뭐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직관적으로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머리 생각하면, 다시 물어볼게, 첫 번째 자리에 남자 앉을 확률 얼마다? 3분의 1이다, 그죠? 3분의 1이다. 그래서 남자 한 명이 첫 번째 자리에 앉은 거야? 그럼 마지막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5명이죠? 근데 그 중에 남자가 앉을 확률 얼마? 5분의 1이겠지?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5분의 1 해주시는, 자, 요런 방법으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 확률 하나 계산해 주시고,
그것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주시는, 자, 요런 방법으로 계산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돼요. 나중에 선생님 문제 풀 때 좀 이런 걸 많이 좀 보여주도록 할게. 다시 한번. 야, 졸지 좀 마. 첫 번째 자리에 남자가 올 확률. 6명 중에 2명이 남자니까 6분의 2자 3분의 1 된 거야. 그래서 남자 1번이 앉았다 치는 거야. 첫 번째 자리에. 그럼 나머지 자리가 5개인데 마지막 자리에 남자 2번이 앉아야지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 여기 지금 자리는 1개인데 사람은 5명이고 그 중에 남자 1명이니까 5분의 1이겠지. 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자, 나중에 많이 이런 거 같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4번 문제를 해결한 거다. 자, 이렇게 또 확률 계산해 봤고요. 자, 이제 5번 문제 풀면서 서로 배반이라고 하는 관계를 좀 설명을 할게. 자, 배반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사건과 사건의 관계야. 저 뒤에 나오는 종속 독립하고 마찬가지로 이건 어떤 새로운 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사건의 관계야. 근데 사실은 니네가 사건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사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 물어봐야지. 시윤아, 주사위를 한 번 던졌어?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의 개수는 몇 가지야? 아닙니다. 자, 혹시 주사위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주사위를 던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의 개수 혹시 아는 사람? 사건의 개수.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촬영 중에는 애들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 틀리면 망신할까 봐 그런 건지 몰라도. 자, 그럼 니네가 내가 볼 땐 용어를 좀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자, 내가 이제 배반 사건 얘기했는데 니네가 사건도, 사건이 뭔지를 모르니까 혹시 알아? 사건의 개수 몇 개인지? 6가지라고 생각하지? 그지? 잘 보셔야 돼.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표본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표본 공간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얘기하게 돼.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 그래서 예를 들어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숫자에 적혀있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표본 공간을 얘기하시오. 집합입니다. 1과 2와 3과 4와 5와 6을 바로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건은 바로 뭐냐? 사건. 사건. 정의예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자, 우리가 수능에서 사실은 이런 내용을 물어보지 않지만 니네가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야지 우리가 또 내신 문제 풀거나 할 수 있으니까 적어두시고. 그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짝수를 던져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 하겠다. 그럼 A라고 하는 사건은 뭘 가냐면 2하고 4하고 6을 가져가는 거야. 여기는 6가지 원소 중에 쇼핑을 한다고. 1을 가질까 말까. 2를 가질까 말까. 3을 가질까 말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사건의 개수를 만약에 물어보잖아. 그럼 사건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2의 6제곱인 64가 바로 사건의 개수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개수,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또 근원사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원사건. 근원사건. 자, 근원사건도 앞에 근원자가 붙었지 이것도 사건이야? 그럼 얘네들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근원사건은 뭐냐?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는 사건들. 그래서 1, 2, 자, 3, 해서 6까지 이렇게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는 부분집합들을 근원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자, 지금 열심히 적는 거 보니까 아마 다 잊어먹었거나 좀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으니까 적어주세요. 적어요. 제가 한번 던져봤는데 시인이가 틀린 덕분에 개념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원래 그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근원사건, 이 표본공간이 갖고 있는 모든 원소 중에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의 비율로 확률을 정의해요. 근데 그게 그냥 경우수분의 경우세라고 생각을 하지. 그죠? 자, 그러면 배반.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얘도 사건이고요. 얘도 사건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여기는 이 사건 1과 여기는 이 사건이라는 사건은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서로 배반 사건이라 하는 건 뭐냐면 A와 B에 대한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하면 얘를 바로 뭐라고 하냐?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배반 사건이다. 자, 이런 64개 그 많은 부분집합들 중에서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를 우린 바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 나중에 하면 독립사건이랑 헷갈리는데 사실 독립사건이랑 헷갈릴 이유가 진짜 1도 없는데 애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야, 서로 배반인 사건 AB라 하면 확률 다이어그램을 딱 그렸을 때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A하고 B가 배반이라 했으니까 교집합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A가 이런 확률이 2분의 1이고 자 이거 뭡니까? 기억나? 드모르간의 법칙이라 해서 얘를 A와 B에 대한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이다. 드모르간의 법칙. 그래서 그거의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게 여기가 바로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랑 합해서 다 합한 확률의 합 1대 되기 때문에 요거 일어날 확률 4분의 1이고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B가 일어날 확률 얼마다? 4분의 1이 정답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배반 사건의 의미를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난 간단한 문제다 라고 보시면 7번입니다. 7번 그죠? 얼마나 쉬운 문제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건에 대한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 정말 본론으로 뭐 궁금하겠지만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오는 확통 전체 중에서도 자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를 지금도 설명을 할 거야.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조건부 확률의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줄이고 줄이고 줄인 게 아홉 개예요. 줄이고 줄이고 줄인 게 아홉 개야. 최대한 중복 안 되고 다른 컨셉으로 푸는 문제를 골라놓은 게 아홉 개야. 이만큼 많이 나와. 옛날에 선생님이 고3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수능에 나온 문제를 통계를 내봤는데 조건부 확률 문제는 수능에 3번에 2번이 나왔어. 3번에 2번. 야, 전체 30문제고 고등학교 이과가 배우는 그 많은 수학 과목 중에 수능에 3번에 2번꼴로 나오면 매우 높은 비율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다 정말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실제로 수능에 나온 문제도 있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밑에 개념 정리 부분이 좀 넓죠. 그래서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조건부 확률은 뭐냐에 대한 개념 정리입니다. 자 일단 조건부 확률의 기호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 의미는 요거야. 자, P, A, 바, B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바로 뭐냐면 뒤에 있는 B가 일어난 상황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요거 바로 얘기해. 그냥 또 표현들 보니까 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원래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한번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여기 지금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이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A가 1, 2, 얘가 3, 4, 5, 6, 7, 8이라고 하는 총 8개 근원 사건에 대한 일단 A하고 B라는 사건이 저렇게 지금 원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미 B는 일어났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중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난 그런 원소들 중에서 A라는 사건도 만족하는 원소 개수의 비율을 얘기하게 돼. 그럼 일단 얘는 B를 만족하는 네 가지 중에서 A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된 원소는 하나입니까? 그래서 요거를 바로 뭐라 한다? 바로 4분의 1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래서 확률상으로 어떻게 계산하냐? 원래는 뭐냐면 B가 가지고 있는 원소 개수를 베이스에 깔고 얘네 둘에 대한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분자에 올려주는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체 원소 개수 8개고 그럼 얘를 분모 분자를 8로 나누면 바로 요건 뭐가 된다? B가 일어날 확률. 얘는 뭐가 된다? A 교집합 B가 돼 일어날 확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PB 뒤에 있는 친구를 베이스에 깔고 분자는 얘와 얘에 대한 교집합을 올려주는 자 요것이 바로 조건부 확률의 정의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P A 바 B의 의미 B의 원소 중에서 A 조건도 만족하는 원소의 비율. B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 A란 사건까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문제. 자, 그래서 뒤에 있는 놈을 베이스에 깔고 분자를 어떻게 A에 그 둘에 교집합을 올려주는 자 요렇게 네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기는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항상 문제 패턴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 했을 때 이거일 확률 이거일 때 이거일 확률 이런 표현들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요거를 문장으로 바꿔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문장으로 바꾸면 어쩌고저쩌고저쩌고일 때 뭐뭐뭐뭐 일 확률을 구해라. 자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거는 뭐일 때? 이미 B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난 확률. 그래서 이런 조건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확률을 바꿔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일단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조건부 확률이 어떻게 보면 메인이야. 독립시행은 개념도 쉽고 솔직히 조금만 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조건부 확률이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조건부 확률 문제를 일단 보면은 자 뭐뭐뭐뭐일 때 뭐뭐뭐일 확률을 구해라.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은 자 때 앞에 있는 놈을 베이스에 깔고 그 다음에 때 뒤에 있는 놈을 앞에다 오셔서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계산해주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잠깐 해주시고요. 적을 내용이 더 있어요.
자, 오늘 졸면 후회할 거야, 진짜. 오늘 졸면 후회해. 진짜야. 이따 사탕도 주긴 줄 텐데, 오늘 졸면 진짜 후회해. 자, 그래서 이게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정의로 보시면 돼요.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정의구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요거는 그냥 우리가 식만 그냥 메모해도 거의 쓸 일은 사실은 거의 없는데 메모 정도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야, 예를 들어서 그 이거 한번 해볼까? P 예를 들어 A바 B에 B의 여사건 이거 한번 해보시고 자, P 뭐 해보냐면 B에다가 자, A도 한번 해보시고 자, P B 여사건에 A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얼마인지 한번 지금 니네가 직접 한번 계산해봐. 조건부 확률이 뭔지 니네가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되니까. 자, 막대기 뒤에 있는 게 이미 일어난 거고 걔가 분모야. 분자에는 그 돌에 뭐가 올라간다? 교집합이 위에 올라가는 거야. 그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아니 한번 해봐. 몇 분의 몇인지. 자, 두 번째 개념도 일단 적고 세 번째 개념까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해봐. 야, 일단은 베이스가 뭐야? B가 일어나지 않은 거야. 이 확률은 B가 일어나지 않은 걸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B가 일어나지 않은 이 네 가지 원소에 대해서만 난 관심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는 7, 8, 2개니까 얘는 얼마? 4분의 2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를 하셔? 자, 두 번째 갈게. 자, 그럼 두 번째 친구. 넌 뭐야? 나는 이미 A가 일어난 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야. 이미 A는 일어났어. 그럼 A가 일어난 선 몇 개? 총 3개인데 근데 그 중에서 B가 일어난 놈은 3이라는 놈 1개니까 그 이 친구는 3분의 1이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A가 일어난 걸 베이스로 까는데 전제 조건으로 하는데 A가 일어난 3가지 원소 중에서 B가 일어나지 않은 1, 2, 2개를 얘기하게 되니까 3분의 2가 되게 된다.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좀 이해됐지? 자, 근데 이게 이해되자마자 바로 응용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확실하게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냥 여기 한번 볼게. 만약에 PB가 이쪽으로 넘어가잖아. 그럼 어떤 식이 완성이 되냐면 분자에 있는 P, A, 교, B가 이 PB가 넘어가면은 PB 곱하기 PA 바 B로 쓸 수 있는데 얘를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사람들은 얘기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네가 어떤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선 네가 만약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했니? 그럼 거기다가 A가 이런 확률을 그냥 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저 뒤에 독립일 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A하고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했으니 그럼 B가 일어난 거고 거긴 뭘 곱해내다? B가 일어났을 때 A도 일어날 확률을 곱해다. 정상이죠? 다시 한번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럼 B가 일어날 확률을 네가 만약 계산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 아니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셔야 된다. 근데 이미 얘 다 했어요. 뭐냐? 중딩 때 예를 들게. 자, 여기 바구니가 있는데 당첨개비가 두 개고 꽝이 네 개 들어있는 이러한 바구니가 있었는데 갑, 을 순서대로 공을 뽑았는데 두 명 다 당첨될 확률. 그럼 처음에 갑이 당첨될 확률 6분의 2. 그 다음 을이 당첨될 확률 그냥 6분의 안 곱하죠. 왜냐면 갑이 당첨이 돼서 얘를 가져가고 나면 남는 게 다섯 개 중에 한 개니까 니네가 그동안 해왔던 이런 확률들이 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니네가 다 했었어. 근데 그거를 기호화하는 중이야. 왜냐면 좀 더 어려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니네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일들을 기호로 표현한 것뿐이라고. 자, 이게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A가 일어날 확률을 먼저 만약에 계산을 했다. 그럼 뭘 곱해준다? 아,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는 게 옳겠다. 자, 이를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확률의 곱셈 정리다. 근데 실제로 이 식을 쓰는 일은 없을 거야. 왜냐면 니네가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 그래서 식은 의미 없으니까 아, 이렇게 그냥 하는 거구나. 자, 근데 중요한 게 나왔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얘를 부르는 이름은 없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베이지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베이지의 정리. 이게 수능에 세 번에 두 번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게 베이지의 정리라 해서 요게 이제 수능에 세 번에 두 번꼴로 나와요. 올해는 안 나왔어? 그럼 내년에 나오나? 태형이 지금 휙 나오겠어? 난 표정이었는데. 자, 베이지의 정리가 뭔지를 설명할게. 니네가
어떤 거 일어났을 때 뭐뭐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를 풀다 보면은 P, A, by E라고 하는 이런 확률들을 계산을 많이 하게 된다.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A와 함께 일어났을 확률. 오늘 집에 가서 치킨이 있는데 그 치킨을 아빠가 사왔을 확률. 오늘 가서 치킨이 있는데 그 치킨이 국내 치킨일 확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구하고 싶은 거거든. 이미 일어났는데.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나 베이지의 정리 쓰는 문제들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항상 시간의 흐름이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을 항상 만나게 돼요. 이미 갔어. 치킨을 내가 봤어. 근데 치킨에 집착한 건 과거잖아. 그지? 그 과거에 집착하는 이런 문제들. 내가 오늘 집에 갔는데 지웅이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네? 어? 이거 눈탱이가 왜 밤탱이 됐을까? 어린이집에서 때렸을까? 태권도 하다가 친구랑 싸웠을까? 막 이런 과거로 돌아간다는 이런 느낌들. 자, 내가 학교를 들렸다가 학원을 들렸다가 집에 갔는데 우산을 잊어버린 걸 알았을 때 그것을 학원에 두고 왔을 확률. 시간은 다 이미 지나와서 이미 결론 날 건 다 났는데 그거 누가 그랬을까? 그거 왜 그랬을까? 이런 느낌의 문제들을 바로 베이지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중요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해? 방금 했던 것처럼 위에 P, A와 E에 대한 이벤트, 근데 밑에 P를 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밑에 있는 분모를 다양하게 찢을 줄 알아야 돼. 두 가지로만 적어볼게. 첫 번째, 얘를요. 자, 위에 얘가 이벤트가 A와 함께 일어났고 이건 그냥 이벤트고 그래서 밑에를 아, 그 이벤트가 A와 함께 일어난 경우와 A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벤트가 일어나는 자,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중요한 거야? 근데 이렇게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아.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문제 풀 때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문제 그냥 막 풀 거야, 그냥. 응? 근데 꼭 이걸 써야지만 풀리는 문제들이 종종 있는데 자, 써야 될 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집에 갔는데 통닭이 있어요. 근데 통닭을 아빠가 사왔을 확률 구하는 거거든? 그럼 통닭을 아빠가 사왔을 확률과 아빠가 사오지 않았을 확률로 두 가지로서 통닭이 있을 확률을 계산하겠다. 뭐 이렇게 찢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위에 그 이벤트가 A와 함께 일어났지만 또 이건 좀 여러 가지로 그 이벤트가 A와 함께 일어났을 수도 있고 자 B와 함께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 이벤트가 C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다다다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도 니네가 익숙해져야 되는 표현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개념 정리 끝이에요. 자, 고등학교 과정엔 따로 이렇게 서명이 되어 있진 않아요. 뭐 요거 정도는 뭐 공식이나 이런 데 뭐 문제집에 있는 경우 있지만 이게 다양한 경우로 그 이벤트가 여기는 밑에 있는 이벤트 통닭이 아빠가 사 왔을 수도 있고 엄마가 사 왔을 수도 있고 형이 사 왔을 수도 있고 옆집 아저씨가 줄 수도 있고 밑에 집 언니가 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빠가 사 왔다 아빠가 사 오지 않았다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경우로 나누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첫 번째 6번은 뭐 그냥 기본적인 계산 문제고 나머지 문제가 다 응용 문제인데 그 문제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어. 사실 이거 어제 한 2시간 동안 골랐어. 이 아홉 문제 뽑는데 한 2시간 동안 골랐어. 기출 문제가 겁나 많아서. 그럼 퍼센트에 관련된 것 중에 하나, 뭐 뽑기 중에 하나, 뭐 표나는 거 하나, 시간의 흐름 하나, 하나하나하게 뽑다고 그것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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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인 거니까 잘 하나씩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본 계산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이거 아마 다 하면은 아마 너무 늦어지니까 한 중간에 몇 개 하다가 한번 중간에 쉬는 시간 갖고 이후 한번 설명하든가 해볼게요. 자, 6번 문제는요. 그냥 단순 계산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자, 문제 조건 볼게요. 일단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3분의 2니까 그럼 당연히 B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지? 갈게. 자, 이런 유의 문제들은 표를 그려서 밴드 같은 표를 그려서 확률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 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었어. 자, A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 이니까 번개 다 쓸게. 얘랑 얘랑 합해서 2분의 1이야. 자, B가 이랑 3분의 1이니까 얘랑 얘랑 합해서 3분의 1이야. 그래서 교집합이 얼마인지만 알면 나머지 다 결정이 되어버리거든. 자, 가급적이면 조건부 확률의 표는요 마지막에 사용을 합니다. 저거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는 A가 일어날 확률을 베이스에 깔고 분자에는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의 확률이 위로 올라가 주셔야 되는데 네, 그것이 지금 현재 6분의 1이 되더라. 자,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인 얼마? 2분의 1과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 확률을 내가 X를 했으니까 X를 계산한 것이 이것이 6분의 1이 되고 자, 그러므로 X값이 얼마가 되다? 1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을 했다. 자, 근데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뭐죠? B가 일어난 확률.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친구도 뭐가 되냐면 자, B가 일어난 확률을 베이스에 깔고 분자에는 얘와 얘에 대한 교집합인 B
PA의 여집합, 교집합, B. 근데 고1 때 집합 시간에 우리 배웠는데 요거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 B 빼기 A라고 해요. B 빼기 A.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자, 그래서 3분의 1, 12분의 4에서 12분의 1을 빼니까 12분의 3이 되게 되고 분자는 바로 4분의 1. 자, 분모 B가 이런 확률은 3분의 1. 정답은 그래서 4분의 3이 정답이 된다. 자, 이렇게 답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가급적이면 벤데그램 그려서, 이거 기본 문제입니다. 자, 벤데그램 그려서 문제에 주어진 확률하고, 그러니까 니네가 아까 배웠던 요거 식만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이것도 뭐 높은 빈도로 나오긴 나오지만 점수 주는 문제로 나오겠죠? 누구나 맞추는 문제가 되겠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지의 정리를 쓰는 문제를 보도록 할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은 굳이 아까 했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안 써도 되는 문제 꽤 많아요. 쉽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되게 많거든. 우리가 이제 목적이 물론 내신에서 수능 뭐 다 중요한데 일단은 문제를 맞추는 거를 목표로 좀 두자면 최대한 쉽게 푸는 방법 위주로 한번 쭉 정리해 볼 테니까 내가 지금부터 한 얘기를 잘 들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중요하다. 야, 문제를 한번 쭉 봤어. 어느 학교에서 수학 여행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A반 25명과 B반 22명을 경주 설악산 중에 반드시 한 곳만을 선택하도록 표를 지금 현재 만들었고, 자, 일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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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문제를 보면서 니네가 느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사람을 분류하고 있구나. 두 가지 기준으로 A반이냐 B반이냐 기준으로 나누고 있고 설악산을 선호하냐 아니면 경주를 선호하냐 두 가지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나 원소들을 나누는 경우는요 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편해. 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편해. 그래서 가로 세 줄 1, 2, 3 자 세로 줄 1, 2, 3 자, 사람을 지금부터 선생님도 구별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일단 A반과 B반으로 구별을 했고 그 다음에 경주하고 설악산으로 지금 구별을 하고 있고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인원수를 가시지 않으면 전체 인원수를 뭐 한 1,000명, 한 10,000명 정도로 두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할게. 자 선생님 A반 학생 25명과 자 B반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사람을 분류를 하는 거지. 우리 국어 잘 못하잖아. 그래서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표로 지금 정리하는 중이다. 보시면 돼. 그래서 A반에서는 경주 10명 그럼 나머지 15명이겠지? 자 B반에서는 경주 12명 자 설악산 10명이겠죠? 그럼 설악산 토탈 25명이고 그럼 경주 토탈 여기다 20명인 자 표를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다 해버린 거야. 이러면 뭘 물어본 다 대답할 수 있거든. 마지막을 볼게요. 자 니네가 조건망률 문제를 풀면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는 때를 찾는 거야. 때 앞에 볼게. 설악산을 선택한 학생일 때 걔가 B반 학생일 확률. 그럼 이거는 지금 설악산을 선택한 학생만 생각하겠다는 뜻이야. 내가 이미 설악산을 뽑았어. 그럼 설악산을 뽑은 전체 인원수 몇 명이다? 25명인데 그 학생이 B반일 확률. B의 인원수는 10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25분의 10으로 이렇게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선생님 근데 이걸 좀 약간 서술형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을 뽑았는데 걔가 설악산을 뽑았을 사건을 X. 한 명을 뽑는데 걔가 B반인 사건을 내가 뭘 한다? B를 하겠다. 그 이 문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아 X를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B가 될 확률. 그래서 이제 베이지 정리 써가지고 계산할 수 있지만 근데 굳이 이런 문제들은 그런 거 쓰지 않아도 쉽게 표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자 사람이나 원소를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분류하고 있다면 물론 두 가지에 세 가지로 분류하겠지만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계산하는 것이 편하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자, 8번 문제는요. 뭐냐면 자, 비율에 관련된 문제야. 비율에 관련된 문제. 자, 이런 유의 문제에서 속한 게 뭐였냐면 야, 뭐 A 기계하고 B 기계가 전체 제품의 뭐 40%와 60%를 담당하고 있는데 각각에서의 불량률이 뭐 3%, 2%인데 뽑은 게 불량인데 그거 A에서 나왔을 확률이라든지. 자, 내가 받은 뭐 메일의 20%는 뭐 광고 스팸메일인데 그중에 여행이 있고 바꿔서 이렇게 퍼센트가 주어진 이런 유의 문제들은 뭘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편하냐면 이것도 물론 표로 하셔도 되지만 수용도를 이용하시는 게 편해요. 수용도. 자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 자 어떤 도시에 뺑소니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이 도시에 80% 자가용이고 20%는 택시래. 영업용이 택시입니다. 택시. 어? 자 그래서 나는 퍼센트네. 근데 이 도시에 야 1,000대의 자동차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한 거야. 그 중에서 뭐가 800대가 자가용이고
자, 그 다음에 몇 대가, 자, 20%니까, 자, 200대가 뭐다? 택시다. 그냥 편하게 택시라고 얘기해. 자, 택시더라. 자, 요렇게 일단 구별을 해온 거야. 근데 어떤 목격자가 그 차가 뭐라고 지금 증언을 했냐면, 자가용이라고 지금 현재 증언을 했는데,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실제로 자가용을 보여주고, 실제로 택시를 보여준 다음에, 얼마나 이 사람이 정확하게 그 차를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했더니, 약 90%의 확률로 얘가 보다 그걸 판단했다는 거야. 제대로. 뭐 택시를 택시로. 자가용 자가로. 그러니까 이건 실제고, 실제. 그럼 이 사람이 판단한 게 또 있겠죠, 판단. 자, 그럼 이 중에 90%를 제대로 판단했으니까, 그럼 이 중에 몇 대를? 자, 720대를 자가용으로 판단을 했을 거고, 자, 80대를 뭘로 생기고 택시로 판단을 했을 것이며. 이거 어떤 문제랑 또 비슷한 거냐면 그거야. 뭐 어떤 암 환자가 뭐 암 환자를 치료했는데 암 환자를 암 환자로 판단할 확률이 뭐 이거고, 뭐 거짓말을 거짓말로, 뭐 그런 유의 문제들은 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적용해 주는 게 편하다. 자, 그럼 200대 택시 중에 실제로 자, 자가용이라고 이상하게 본 택시가 몇 대? 20대겠고 택시를 택시로 본 데가 몇 대다? 자, 180대다. 요렇게 봐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 볼까요? 이 사람이 자, 뺑소니 차량을 내가 뭐라고 지적했어? 자가용이라 지정했지? 근데 실제로 뺑소니 차량이 자가용일 확률은 뭐야? 자, 이 사람이 나 자가용이야 라고 본 전체 자가용이라고 판단하는 총 대수는 720대 더하기 20대. 근데 실제로 뺑소니 자동차가 자가용했다는 얘기는 바로 요거죠, 요거. 실제로. 실제로 자가용인 놈이에요. 내가 자가용이라고 판단하는 총 대수는 740대인데 실제로 그 자동차가 자가용인 놈의 비율인 요거죠, 요거. 720. 자,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퍼센트에 관련된 문제는 전체 개수를 니네가 그냥 적당히 잡아준 다음에, 물론 서술형이면 또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 자,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실제로 자가용인 사건을 X, 그럼 실제로 자가용이 아니라 택시인 사건은 X에 대한 여사건. 자, 판단하길 자가용으로 판단한다? 요거 보면 이벤트. 그럼 택시로 판단한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이에 대한 여사건. 뭐 이렇게 판단해서, 그럼 이 사람이 뭐야? 자, 택시로 판단을 했는데, 아니야, 자가용으로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자가용일 확률, 이런 식으로 놓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 서술형이라면, 자, 내가 색칠하는데 차를 뽑았는데 그 자동차가 실제로 자가용인 사건을 X, 그 사람이 자가용이라고 판단하는 사건을 E, 그래서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자가용일 확률. 그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찢어주시고, 아, P를 찢어주시고, 그냥 여기 위에는 뭐가 오는데 P에 X하고 교집합 이벤트가 와주시면 되겠고, 그 밑에를 찍 때 뭘로 찢어? 베이지 정리 중에 그 이벤트가 X와 함께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X가 아니면서 이벤트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X 교집합이. 그럼 여기서 X 교집합 2에 대한 확률, 의미를 살펴보면 이건 뭐야? X 자가용인데 그 자가용을 자가용으로 판단한 차를 뽑을 확률. 전체 1000대인데 그 중에 자가용이, 만약에 서술형이면 이제 퍼센트로 가야 되니까, 자, 그럼 내가 그 중에 실제로 자가용인에 대한 비율이 전체 몇 프로? 80%라고 얘기를 했고, 80%. 근데 그 80%를 제대로 판단 확률이 90% 했으니까 여기다가 100분의 90 곱해주시고 요거를 이제 적어준 게 바로 이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분모분자 만 곱하고 뭐 적당히 약분해주시면 요720 나오는 거고, 그럼 반대로 얘를 계산한 결과가 바로 20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술형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답을 맞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저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비율에 관련된 조건부 확률 문제를 푸는 방법이 돼요. 자, 사탕 한번 먹자. 안 되겠다. 아, 이게 좋냐. 자, 빠른 속도로. 아, 이거 돌려. 야, 이거 돌려, 돌려. 하나 꺼내고, 뒤로 쭉 돌리고, 이렇게, 이렇게. 터닝으로. 먹고 싶으면 꺼내 먹으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9번 문제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9번 문제.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이 다 좀 유니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졸립다, 졸립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문제 수는 많지 않으니까.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탕을 돌리면서 보시는 거야.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장의 플라스틱 카드가 있었습니다. 한 장은 노란색, 파란색 면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한 장은 양쪽 면 모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카드 두 장이 있었어요. 난 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여기 카드가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카드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의 카드는 한쪽이 노란색과 한쪽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한쪽 카드는 둘 다 양면 다 모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카드의 이름을 내가 A라는 카드와 자 B라는 카드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그 내가 이 중에 한 장의 카드를 뽑아.
두 번을 던졌는데 그 두 번 던진 놈이 모두 노란색이었을 때 자, 이 카드가 양쪽 면이 다른 면이 카드인 A가 나왔을 지금 방금 알람 소리 들리지 않았었어? 삐리링 삐리링 안했어? 내가 환청이 들렸나봐. 나이가 먹어서 그래. 얘도 먹으면 그래요. 자 볼게. 두 번 던져 모두 노란색이 나왔는데 그 카드가 자 양쪽 면이 다른 카드인 A 카드였을 확률을 구해라. 자 이 문제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야 상황 이래? 야 빨리 돌리시고. 야 카드를 먼저 선택을 했지? 그 다음에 카드를 던졌지? 카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카드를 던져서 던진 카드의 결과를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그 카드가 어떤 카드였을까?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요거를 좀 약간 다른 스타일로 자 이번엔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약간 한번 정석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두 번을 던진 그 주사위가 모두 노란색이 나오는 얘를 바로 E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뭐 카드를 이미 A하고 B라고 결정했으니까 자 이건 좀 약간 정석적으로 서술형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 던진 게 모두 노란색이 나왔는데 그 카드가 사실은 A였을 확률을 구해라 라는 이 문제를 자 베이지의 정리를 써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지금 비율도 아니고 사람을 구별하는 문제도 아니잖아. 근데 지금 상황을 보고 이거 했는데 과거로 돌아간 느낌을 보고 아 이거는 베이지 정리를 써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걸 눈치채 주는 게 첫 번째다. 간다. 이벤트가 깔려요. 그럼 위에 누가 와야 되냐면 P, A, 교회, E가 와야 돼. 그럼 밑에 이제 누가 깔리게 되냐면 그 이벤트 두 번을 던져서 모두 노란색이 나온 그 이벤트가 A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B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그 이벤트를 야 B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었냐. 근데 그 중에서 네가 원하는 건 A에서 일어날 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뭘 구할 거냐? PA교 2와 자 PB교 2를 각각 구한 다음에 캐리들을 집어넣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질 수 있겠다. 자 얘의 의미를 보셔야 돼. 야 이거 영혼 없이 그냥 듣기만 하고 적기만 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적은 문제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의미 A 뭐죠? A에서 노란색이 두 번 나왔을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A에서 A카드에서 두 번을 던졌는데 모두 다 노란색이 나올 확률이 궁금한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각각의 카드를 선택할 확률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카드를 선택할 확률은 각각 2분의 1로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어차피 약분되면 의미가 없지만 자 2분의 1의 확률로 카드 A를 선택을 했고 근데 네가 지금 궁금한 이벤트는 두 번을 던진 게 모두 노란색이 나와야 되니까 첫 번째 노란색 나올 확률 2분의 1, 두 번째 노란색 나올 확률 2분의 1. 그러니까 뭘 곱해주셔야 된다? 자, 2분의 1의 제곱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얘 의미는 뭐야? B, 교, 2는 뭐야? B, 양쪽 다 노란색 카드를 2분의 1의 확률로 뽑고 근데 이거를 두 번 던져서 모두 노란색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냥 1이죠, 1. 엄밀히 따지면 2분의 2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두 개 중에 두 개인데 그것이 두 번 일어나야 되니까 집어넣으시면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분자 너 뭔데? 자 분자에는 PA교E는요 8분의 1 너도 8분의 1 너는 2분의 1 그래서 분모분자 8 곱하면 너 8 곱하면 1 너 8 곱하면 1 너 8 곱하면 4 정답은 그래서 5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자 이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야. 자 내신에 나오는 막 그냥 발에 차이는 문제 정도 수준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보고 있는 중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써야 되는 문제라는 걸 눈치채도 답을 못 구해요. 내가 지금 요령 알려주는 거야. 뭘 알려준 거야? 때를 찾으라고. 때를 찾으라고. 때 앞에 있는 문장에 이벤트 적고 때 뒤에 있는 거에 네가 적고 싶은 아무 알파벳 적으라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일단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PA교E로 이렇게 이미 이벤트는 일어났는데 이미 두 번 던져 모두 노란색이 나왔는데 이벤트는 터졌는데 벌써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 A가 그랬을까? B가 그랬을까? A가 그랬을 확률. 이벤트는 일어났는데 그것에 A가 일어났을 확률. 자 그래서 베이지 정리로 그대로 전개해서 두 가지 확률만 계산해 주시면 그러니까 니네가 사실은 이거를 단계는 세 단계인데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기호화하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 베이지로 찢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각각의 확률들의 의미를 이해해서 계산해 주시는 거 항상 요 세 단계로 진행을 해 주시면 돼. 자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원래 진짜 많이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자 10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좀 약간 다른 스타일로 또 한번 문제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 최대한 다른 스타일, 다른 방법들로 설명하는 거니까 문제를 보세요. 자, 세 개의 주머니에 노란색과 파란색 전구가 다른 개수만큼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원하는 상황 볼까요? 자, 쭉 읽어볼게. 자, 이렇게 있었다. 각 주머니에서 전구를 한 개씩 꺼내서 노란 전구 두 개가 나왔다? 그럼 파란 건 또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죠. 각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냈는데 노란 거 아니면 파란 게 나와야 되는데, 자, 노란 거 두 개가 나왔는데 이때 A에서 꺼낸 전구가 노란 전구일 확률을 구해라.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 있어요? 이미 전구 다 꺼냈지? 전구는 꺼냈어? 근데 그 중에 뭐가 일어난 거야? 노란 전구 두 개. 근데 그것이 A에서 사실은 뭘 꺼냈는지 B에서 뭘 꺼냈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럼 일단은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 자, A 주머니하고 B 주머니하고 C 주머니가 있었는데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노란 전구 두 개가 나왔대. 이미 그건 일어난 거야. 그럼 노란 전구가, 야, 여기서 노랑, 여기서 노랑, 여기서 파랑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노랑, 여기서 파랑, 여기서 노랑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파랑, 여기서 노랑, 여기서 노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잖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때 앞에 있는 이 사건, 노란 전구가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경우들을 나눠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을 P1이라 할 거야. 이렇게 될 확률을 P2라 할 거야. 이렇게 될 확률을 P3라 해서 일단 P1 더하기 P2 더하기 P3의 확률로 노란 전구가 두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A에서 꺼낸 것이 노란 전구인 건 어떤 겁니까? P1과 P2죠. P1과 P2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노란 전구가 두 개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A에서 꺼낸 게 노란 거인 확률인 P1과 P2의 합을 계산해달라. 이렇게 또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또 처음 쓰는 표현이긴 하잖아, 그죠? 계산해볼까요? 야, 계산은 쉽다고. P1, A에서 노란 거 꺼낼 확률 전체. 자, 노란색을 내가 좀 표시할게. 얘랑 얘랑 노란색인가 봐. 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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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이고 여기 노란색이 한 개인가 봐. 자,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 노란 거 꺼낼 확률 6분의 2에다가 두 번째에서 노란 거 꺼낼 확률 6분의 3에다가 세 번째 가서 파란 거 꺼낼 확률 6분의 5를 곱해주시면 돼. 이게 P1 계산한 거죠? 그럼 P2는 자, 노란 거, A에서 노란 거 꺼낼 확률 6분의 2에다가 B에서 파란 거 꺼내야 되니까 얘는 6분의 3이다가 자, 마지막 C에서 노란 거 꺼내야 되니까 6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P2가 완성이 되겠지. 그럼 P3는 A에서 파란 거 꺼낼 확률 6분의 4에다가 자, B에서 노란 거 꺼낼 확률 6분의 3에다가 자, C에서 노란 거 꺼낼 확률은 6분의 1을 곱해주신 자, 이렇게 P1, P2를 구해주시고 근데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 때 나왔다고 한다. 이때 자, 그 바로 앞에 봤어? 이미 터졌어. 예를 들어 뭐 열애설이 터진 거야. 근데 디스패스가 그걸 공지했냐? 어? 아니면 뭐 유튜브에 뭐 누가 이렇게 공개했냐? 그런 것처럼 이미 사건 터졌어. 어떤 사건이 터졌냐? 노란 전구 두 개가 나왔다 이미.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다. 근데 그 중에서 궁금한 건 내가 원하는 건 A에서 꺼낸 전구가 노란색에 해당하는 P1과 P2가 차지하는 비율이 궁금하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노란 거 두 개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A에서 노란 게 두 개 나왔을 확률. 근데 이건 많이 듣고 좀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좀 이해되는 것보다는 좀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지시면 될 거야. 자, 이게 바로 10번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좀 괜찮냐? 조금 이해가 좀 되냐? 조금 이해가 됐는데 숙제를 안 하면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거야, 그냥. 다음 주 또 이때 와가지고 또 그냥 남이 푸는 문제 구경하고 뭐 그런가 보다 하면 그냥 또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이해됐으면 오늘 집에 가서 꼭 문제 풀라고. 제발. 제발, 제발, 오늘 숙제 안 한 사람들. 자, 이제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이것도 조건부 확률에 좀 약간 뭐 대표성. 그 뒤에 있는 13, 14는 되게 특이한 거고, 한 12번까지가 좀 대표적인 문제라 보시면 돼. 자, 11번 문제 볼게. 두 가지 문제만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주머니 A에는 1, 2, 3, 4, 5 숫자가 적혀 있는 다섯 장의 카드가 들어있대. 주머니 B에는 1, 2, 3, 4, 5, 6의 숫자가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대. 보세요. 근데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면 A에서 하나를 끄집어내. 근데 3의 배수가 아니면 B에서 한 장을 끄집어내. 그래서 꺼졌어. 꺼냈는데 자, 꺼낸 주가가 짝수일 때 그것이 A에서 나왔을 확률. 자, 주사위를 던져서 주머니를 선택을 하고 그 주머니에서 카드를 선택을 해. 근데 카드를 깠어. 짝수네?
근데 그 짝수가 A에서 나왔을 수 있는 거잖아. 그 짝수가 B에서 나왔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데, 자 선생님, 내가 지금 꺼낸 게 짝수인데 그 짝수가 A에서 나왔을 확률을 PA, 그 짝수가 이미 짝수 나온 거니까 B에서 나왔을 확률을 PB. 그 임자가 원하는 건, 야,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짝수가 나왔을 텐데 그 중에서 핸드폰 하지 마시고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계산해달라.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한 사람은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럼 한번 바로 가볼까? 야, 일단은 A를 선택하기 위해선 주사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니까 3의 배수인 3, 6이 나올 확률 3분의 1. 그럼 3분의 2의 확률로 B를 선택을 하겠지? 근데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건 뭐다? 짝수를 끄집어낼 확률이니까? 그럼 3분의 1의 확률로 A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짝수는 몇 개? 두 개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5분의 2. 자, B에서 짝수 꺼낼 확률. 자, B를 3분의 2의 확률로 B를 선택을 했고, 근데 그 중에 짝수가 전체 6개 중에 3개니까 그럼 2분의 1 확률로 얘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거 집어넣어 주시면 깔끔하게 끝. 이것도 뭐 베이 정리 쓰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은 가능하다. 그냥 선생님 막 이래저래 잘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그런 거 좋아하잖아, 무조건. 뭐뭐 했을 때 앞에 있는 거 X. 아, 이벤트. 근데 그것이 A에서 일어났을 확률. 자, 이벤트는 일어났어? 내가 밑줄 치면서 그냥 쩐 거야? 그래서 아,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이벤트 일어났는데 그것이 A에서 일어났을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구나. 그럼 이벤트가 밑에 깔렸는데 그럼 위에는 이제 PA하고 교집합 2가 올라가겠고, 그럼 밑에는 이벤트가 A와 이렇게 함께 일어날 수 있겠지만 B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찢어버리자. 아, A와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B하고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 A가 일어나. 이게 사실은 이거랑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사실.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거의 의미. 자, 하나만 할게. 선생님, PA 교 2의 의미. A에서 그 이벤트가 일어났을 확률. A에서 A를 뽑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 자, A를 뽑을 확률 얼마? 3분의 1로 A를 선택을 하고, 거기서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 방금 했던 5분의 1.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서술형을 쓰면 이런 기호를 쓰는 것 뿐이지, 우리가 했던 강의랑 다를 건 전혀 없다. 고치번호서 부모님 앞분해 주시면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다를 건 없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은 굳이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노가다니까. 그냥 아, 이미 이 상황이 일어났는데, 짝수가 일어났는데, 이미 터졌는데, 요거 A에서 터졌을 확률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 사건이 A에서 터질 수도 있고 B에서 터질 수 있으니까 그걸 그냥 PA, PB라고 놓고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이런 유의 문제는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꼭 그래도 그만 얘기할게. 숙제하라는 얘기는. 자, 이제 12번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 하고 쉴게요. 자, 조건부 확률 큰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조건부 확률 문제는 항상 흐름이, 이 문제의 흐름이 쭉 가다가 항상 돌아가. 이미 사건은 일어났는데 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느냐. 자, 12번 문제 볼게요. 문제 좀 읽어볼게. A주머니에 공이 있었어. B주머니에도 공이 있었어. 근데 뭘 했냐면, 집중해줘. A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B로 옮겼단 말이야. 그 다음에 B에서 꺼냈단 말이야. 근데 B에서 꺼낸 공이 무슨 공이 나왔어? 흰 공이 나왔다면,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이 나왔다면 A에서 B로 흰 공을 옮겼을 확률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자, 이게 모두 다 잘 집중이 됐으면 딱 제게 중요한 얘기 한번 하고 싶은데, 야, 이 문제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문제가 지금 현재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인데 그 앞서서 A에서 B로 넘긴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런 류의 문제들을 제일 어떻게 많이 실수를 하냐면 A에서 B로 흰 공을 넘길 확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B에서 흰 공 뽑을 확률을 구하는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해. 다시 한번 볼게. A에서 B로 흰 공을 옮길 수도 있는 거고 A에서 B로 검은 공을 옮길 수도 있는 건데 그 다음에 B에서 한 개의 공을 끄집어내는데 그 공이 뭐가 나냐면 흰 공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상황이 두 가지인 거지.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A에서 B로 옮긴 공이 흰 공일 수 확률이 위에 거, 이 두 중에 위에 거가 차지하는 비율을 지금 이제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P1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P2라 해서, 자, P1, P2를 따로따로 구하신 다음에 그거 두 개 중에서, 아, P1의 확률로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B에서, P2의 확률로 B에서 흰 공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네가 흰 공을 옮겼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느낌. 구해볼까요? 야, P1. 일단 A에서 B로 흰 공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전체 7개 공 중에 2개 공을 선택해서 옮겨주시고, 그럼 B주머니에 지금 현재 공이 이렇게 있었었는데 네가 흰 공을 옮겼으니까 흰 공 개수 하나 늘어나고, 그럼 거기서 흰 공 뽑을 확률 얼마다? 8분의 4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A에서 B로 검은 공을 옮길 확률, 전체 7분의 5의 확률로 검은 공을 옮기면, 그럼 검은 공의 개수가 한 개가 늘어나게 되고, 그럼 그때 B에서 흰 공 뽑을 확률 얼마다? 8분의 3이라 해주시면 되겠죠. 각각 계산하신 다음에 집어넣어 주시면 이것도 게임 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뭐 옛날이라 사실은 23번이 주관식인데 23번이면 뭐 그렇게 근데 이거 시절이 좀 다른 거야. 우리 지금 타는 이런 모의고사 그런 어떤 패턴이 아니라 객관식 쭉 나오다가 주관식 몰아서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 옛날에. 그래서 지금 여기 23번이면 이거 23번이면 좀 쉬운 4점 아닌가인데 이거 좀 어려운 4점으로 나왔던 23번 문제니까 지금으로 치면 21번 다음에 엄청 쉬운 번호인데 이때는 이게 좀 어렵던 번호인 거죠. 아니 4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일단 보편적으로 되게 중요한 유형이고, 자 뒤에 있는 두 가지 문제는요. 여태까지 나왔던 조건부 확률 문제 중에 가장 독특한 문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나머지 자, 독립시행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할게요. 독립시행은 쉬워요. 많이 쉬워요. 문제도 안 많고. 자, 갑시다. 내가 문제를 확실히 좀 줄이니까 좀 도움이 된 것 같긴 하긴 한데 여기 잠깐 보자. 야, 대진표가 있어. 근데 여기 지금 얘네들이 싸우는 대진표에 대한 방법들이 설명이 거기 되게 자세히 되어 있는데 선생님의 설명을 일단 제외를 했어요. 나는 이 상황을 지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볼게. 자, 우리가 처음에 4명의 대진표가 딱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 이긴 사람은 실선을 따라가고 진 사람은 점선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 얘 중에 이긴 사람 올라가. 얘하고 얘가 이긴 사람 올라가. 여기까지가 일단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토너먼트잖아. 맞아? 근데 진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야. 자, 진 사람끼리 붙여. 진 사람끼리 붙여서 진 사람은 집에 보내고 그 중에 이긴 사람을 올려주는 거야. 그 여기서 이게 실제상 원래 결승전이었어야 되는 건데 이기고 이긴 사람 올랐으니까 그 여기 싸워. 그 이긴 사람은 최종 결승으로 올라가고 야 얘는 졌는데 한번 봐줬으면서 예를 들어 C가 올라갔는데 한번 졌단 말이야. 근데 왜 안 봐주냐 이거야. 한 번만 봐줘. 그래서 여기서 이긴 애들이랑 다시 한번 경기를 하고 그 중에서 이긴 사람이 최종 결승에 올라가서 그 중에 우승을 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한 번 정도는 봐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거든. 자 그러면 문제가 원하는 상황이 뭐냐면 볼게. A팀이 우승했을 때 A팀이 가에서 이겼을 확률을 구해라. 자, A팀이 우승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이런 방법이 있을 거야. 처음에 승리를 해. 자, 여기 올라갔어. 여기서 또 승리를 해. 또 올라갔어. 자, 한 번 더 승리를 해. 야야야 눈 감지 말고 이래 승리를 해. 이렇게 우승을 했을 수도 있겠지. 야, 뒤에 앉은 사람들은 졸리면 종이 어떻게 서서 들어도 돼. 아니. 뒤에. 눈 감고 있었거든, 방금. 야, 근데 봐봐. 첫 번째 경기에서 질 수도 있지? 첫 번째 경기에서 진 다음에 더 이상 지면 끝장이야?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겨서 승을 싸서 이렇게 우승할 수도 있겠지? 내가 지금 이 코스를 간 거야, 이 코스. 자, 이 코스로 우승하는 코스를 지금 내가 설명을 한 거고 첫 번째는 이 코스로 설명한 거고 근데 이거 봐봐, 또 있어. 처음에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지고 그래서 이리로 갔죠? 거기서 또 이기고 이겨서 이렇게 우승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 근데 이기고 질 확률은 2분의로 동일하다 했으니까 요거 확률 얼마다? 8분의 1이에요. 요거 16분의 1입니다. 요것도 16분의 1이 돼요. 이기고 질 확률은 2분의로 동일하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A는 우승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미 A가 우승을 했어.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각각의 확률을 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걔가 A에서 가에서 이겼을 확률. 그럼 이게 1번, 2번, 3번 중에 뭡니까? 1번과 3번이죠. 첫 번째 경기 이긴 1번, 3번이지? 그래서 P1과 P3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달라. 자,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의도. 상당히 독특한 문제인데 의미만 이해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다. 자, 한 문제만 하고 쉽시다. 나도 힘들어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좌표평면의 점들을, 자, 여기 보면 점들이 많죠? 이점 중에 두 점을 선택했는데, 두 점의 y좌표가 같을 때, 그두 점의 y좌표가 2로 같았을 확률. 다시, 내가 이점 중에 총몇 개니? 맞네. 총 15개의 점이 있었어. 총 15개의 점 중에 두 점을 선택했는데, 이미 일어난 건 뭐다? y좌표가 서로 같을 때. 두 점의 y좌표 같을 때. 방금 여러 가지죠? 그 y좌표가 3으로 같을 수도 있고, 내가 두 점을 선택한 게.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상황이 두 점의 y좌표 같은 이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보고 있는 거야? 자, y좌표가 3으로 같을 수도 있고, 자, y좌표가 2로 같을 수도 있고, 자, y좌표가 1로 같을 수 있는데, 각각의 확률을 그냥 계산할 거야.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뭐다?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y좌표가 같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y좌표가 2로 같았을 확률인 요거를 계산해달라. 이 문제가 원하는 게. 세팅을 좀 하더라고. 계산하기 전에. 그럼 P3는 뭡니까? 15개 중에 2개를 선택했는데, y좌표가 3인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겠고, 그럼 P2는 15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는데, 가운데 있는 5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겠고, 그럼 P1은 1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자, 밑에 있는 7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하고, 근데 이걸 집어넣잖아. 그럼 어차피 분모 분자의 15C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 니가 체크할 건 분자에 올라가 있는 이 수들만 생각해 주시면 돼. 어차피 분모 분자에 곱해지면 번분수에서 사라지니까, 요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다. 자, 그래서 오는 경우의 수, 얘는 얼마? 자, 5C, 요거 3C, 아, 순서 바뀌었죠? 자, 7C, 5C, 3C. 자, 이렇게 5C, 3C에, 자, 합으로 분모를 구성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전체 경우수 주분에, 다양한 방법으로 y를 같을 수 있는데, 그 중에 y좌표가 2로 같을 수 있는 확률. 자, 이제 좀 풀어보니까 좀 느낌이 좀 와야 되는데, 자, 이런 걸 우리가 바로 조건부 확률 베이지 정리를 하고, 수능에 올해 나올 거야, 아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졸고 있어, 씨. 눈을 왜 감냐? 졸릴 것 같으면 서서 듣든가.